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레스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예, 저희가 뭐 특별히 요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먹방을 한번 해볼까 그래요. 예, 왜냐면 요즘에 좀 여름으로 좀 바빠가지고, 예,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예, 간편하게 먹는 먹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먹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먹방을 이제 뭘로 할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짠, 보세요. 카고시마 현의 이제 그 양식이에요. 양식 혼막으로. 예, 좋은 걸 이렇게 보세요. 가마살입니다. 가마살. 왜냐면 양식이기 때문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보세요. 우와. 그래가지고 요거를 타타키식으로 살짝 이렇게 아부리 해가지고 예, 그 돈부리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자, 그럼 요걸로다가 만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기름이 장난 아니죠? 초밥을 할걸 그랬나? 네, 오늘은 돈부리로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완오리입니다. 요거 이완오리 김이에요. 돌김. 자, 완성입니다. 그리고 요거 무 아마드스케 요거를 같이 먹겠습니다. 곁들여서. 왜냐면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좀 상큼한 거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먹방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간장을 저는 살짝 사시미 간장을 살짝 했습니다. 그리고 와사비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뭐야. 이야, 진짜 맛있다. 장난입니다. 녹습니다, 녹아. 그리고 이거 아부리 했잖아요. 그래서 향이 아주 좋아요. 이야, 이거. 그리고 이 김이. 이게 돌김, 제가 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돌김이 이게 아주 잘 맞아요. 돌김의 향하고 이 아부리, 그리 그 아부라 기름이죠. 좀 더 뿌려야 되겠다. 장난 아닙니다.
이번엔 두 장. 야우. 아, 맛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젓갈로 먹어요. 돈부리도. 참 신기해요, 그죠? 저야 뭐 이렇게 적응됐으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젓가락질 이걸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적응이 됐어요. 이렇게 입에다가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 그러나 오늘은 숟갈로 먹겠습니다. 숟갈이 편하긴 편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아브라가 혼막으로기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그리고 양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가마살. 정말 아브라죠. 기름기 엄청 많은데 요거 이제 상큼하게, 원래 가리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지금 시기상 똑같아요. 근데 새콤달콤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무, 지금 무가 맛있으니까. 녹습니다. 녹아 입에서. 진짜 굿이다. 잘 먹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잘 먹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비싼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아주 큰, 어떻게 보면은, 예, 좋은 점 같아요. 예, 특히 제가 이제 직업상 아무래도 요리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내 재료를 써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비싸긴 비싼데 직접 뭐 어디 가서 먹는 것보다는 굉장히 싸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영상은, 예, 제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그 마그로가 되게 좋은 게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걸 가지고 한번 먹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뭐 선보일 만한 게 없었네요. 그냥 돈부리해서 먹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